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주변의 모든 친구, 동생, 어른들께는 친절한데요. 유독 동생에게만 까칠한 언니입니다. 당연하지! 동생한테 관대한 건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니들께서 이게 아이가 둘이 있거나 셋이 있을 때 이게 큰 아이에 대해서 자꾸 압박을 준단 말이야.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이 큰 아이는 뭔가 양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죠. 근데 애로서는 짜증나는 거야, 이게. 둘째가 더군다나 아들인 경우는 더 그렇고. 착한 언니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엄마가 공평해지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보나마나 엄마가 언젠가 큰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사과해야 돼. 제일 빨라. 잊혀지지 않는 일이어도 사과하는 게 제일 빠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 중학교 들어와서 저한테 할 얘기도 지네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부터 영어 얘기를 하는데 초등교사인 엄마한테 얘기. 저 뭐야, 또 이게 뭐 간접화법이라고 그러나?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뭐가 아이와 저의 의사소통 구조가 왜곡된 거야. 공공의자가 되짚어 갔어요, 쭉. 얘하고 나하고 언제부터 대화가 막혔나. 그때 4살 때부터 막혔어요. 4살 때,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삽니다. 이 녀석이, 저기, 족복지관이잖아요, 복지관의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그거 끝나면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오는데, 그때 거기서부터 호롱 아파트까지가 그 중간에 온갖 생떼를 다 부려. 그래서 어머니한테 뭔가 꼭 사달라고 한 거야. 근데 어머니는 사달라고 그러면, 손준대, 첫손준대. 그 다 사줬네. 그러니까 저하고 길을 가는데 내가 검은 총 이렇게 검은 총 이만 원. 그걸 보더니 사달래. 당시에 5천 원인데 아마 지금 5만 원쯤 할 거예요. 슈리님 입고 나가서 돈이 있나? 그 돈도 또 돈이 있다선 치더라도 별로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돈 없어 아빠. 최준님은 무슨 돈이 있어? 그랬더니 내가 자빠지기 시작한 거야. 지 엄마한테, 지 할머니한테 주로 이제 쓴 전술이 자빠지기 전술인데, 길바닥에 전술이. 언젠가 한 번은 버릇을 들여야 되겠다 해서 그날 배를 살짝 밟았어요. 이렇게 확 밟진 않고. 이놈! 그리고 이제 쥐도 안 돌아보는 척하고 갔지. 쥐도 안 돌아볼 순 없지. 그랬더니 나중에 징징징징 따라왔어요. 그날부터 얘하고 저하고 대화가 어긋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훌륭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건 뭐냐면 그날 집에 가서 그날은 술을 안 먹고 갔어요. 그래서 애 방에 들어가서 아빠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실은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해서 그때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빠는 너를 버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네 배를 살짝 밟은 적이 있다. 근데 애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빠가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너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조금의 눈물이 나오더라. 미안하다. 그런데 애는 전혀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문자가 온 거야. 동북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 다음날 아빠 저희 반에는 지각이 좀 많은데 담임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대화를 나눈 데까지 13년이 걸려요. 그 사과에는 연한이 없다. 지금 이 아이가 네? 아픔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동생에게 까칠한 언니 노릇을 할 때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정말 상처 주는 비교하는 말을 했다든지 이러셨다면 어른도 사과하는 게 맞다. 그 일 이후로
아들은 저에게 조금씩 조금씩 멈칫멈칫하죠. 처음에는 안 하던 대화를 하려니까